쌍화탕은 감기약이 아닙니다. 감기약으로 먹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피로회복제입니다. 쌍화탕과 쌍화차 구별할 수 있으세요? 쌍화탕은 약국, 한약국, 한의원에서 구매 가능한 의약품이고, 온라인이나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쌍화차는 쌍화탕에 들어있는 일부 생약을 원료로 만든 액상 차입니다. 그러니까 땡땡 쌍화, 쌍화 땡땡이 붙은 건 음료라는 거 알고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의서인 화제곡방에 허로, 허약을 치료하는 여러 처방 중 제일 처음 등장하는 처방이 쌍화탕입니다. 쌍화탕의 쌍화는 기와 혈을 모두 화평하게 한다는 처방인데, 정신적, 육체적 과로로 인해 나타나는 만성적인 피로와 병후 체력을 회복하는 데 활용되는 처방이 쌍화탕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감기에 관한 얘기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쌍화탕은 두 개의 처방이 합해져서 만들어진 또 하나의 처방입니다. 제일 처음 나오는 처방이 사물탕인데요. 혈이 생기게 하고 잘 움직이게 하는 혈병의 대표 처방입니다. 여성의 대표 처방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이 사물탕은 혈에 관련된 질환이나 여성 질환의 가장 베이스가 되는 처방 중에 하나입니다. 환기건중탕인데요. 기본적으로 허약하고 배도 아프고 맥도 힘이 없을 때또 땀, 식은 땀을 흘릴 때잘 이용되는 처방 환기건중탕입니다. 사물탕과 환기건중탕으로 이루어진 쌍화탕은 잠자리 피로회복용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쌍화가 음양을 화합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요즘에는 감기에 더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기와 혈을 함께 보하고 음과 양을 조화시켜주는 처방이라서 몸의 균형을 잡아준다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적합합니다. 특히 풍부한 폴리페놀 조합이 있어서 뛰어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초실험 연구에서 항피로, 항염증, 감기능 개선, 면역 활성화 등 수백여 개의 다양한 임상적 효능이 보고되고 있죠. 쌍화탕은 감기를 포함해서 피로, 질병 등으로 영양 소모가 심할 때 우리 몸의 회복을 돕는 약이라고 생각하는 게더 정확합니다. 한마디로 주로 정신과 육체가 피로하고 기혈이 모두 손상되었을 때 사용되는 처방입니다. 쌍화탕의 감기약이 아니라고 제가 먼저 시작했잖아요. 그 이유는 쌍화탕에는 열을 발산시키는 약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식은땀이 나는 것을 막아주는 약재가 포함되어 있죠. 환기건중탕도 그런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 인후통이나 열이 심할 때 쌍화탕을 드신다면 오히려 염증이 더 심해지고 열이 날수 있습니다. 쌍화탕은 목감기와 코감기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감기약을 드실 때 그냥 짝꿍처럼 쌍화탕 드시는 거별 도움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언제 도움이 되느냐? 감기 후에 체력을 회복하는 데 좋고, 또 오한이 있으면서 으슬거리는 감기 초기에는 괜찮습니다. 쌍화탕의 의외의 효능인데요. 바로 마르신 분들이 살을 찌고 싶을 때 쌍화탕이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화제곡방에서는 위장을 건강하게 해주면서 먹는 음식이 잘 흡수되게 하는 효과가 있고, 운동을 즐기는 분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근육통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쌍화탕에 들어가는 백작약이 뭉친 근육을 풀어주기 때문인데, 쌍화탕을 구성하는 약재 중에 작약 감초가 있었잖아요. 작약 감초가 한방에 진통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진통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또 쌍화탕에 들어있는 환기가 인삼과 함께 대표적인 기를 보하는 약재인데, 식은땀을 그치게 하고 종기를 치료하는 데 좋습니다. 쌍화탕에 쓰이는 한약재들은 대부분 몸의 기운을 따뜻하게 보호하고 혈행을 보강해서 염증을 감소시키고 소화를 돕는 작용을 합니다. 제대로 달였다고 하는 쌍화탕을 먹어보면 생각보다 맛이 달거나 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가끔 쌍화탕 하면 한약재 향이 가득하고 진한 맛을 생각하시는데 또 달지 않다고 하시는데, 실제 처방 그대로 쌍화탕을 달이면 절대 달지도 않고 맛이 진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진한 향의 단맛은 편의점이나 찻집에서 파는 쌍화차인데, 맛을 내기 위해서 액상 과당이나 설탕 등을 많이 넣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효과를 위해서 쌍화탕을 드신다면 맛있는 쌍화탕을 찾기는 쉽지 않으실 겁니다. 뭔가가 들어갔다는 얘기니까요. 쌍화탕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평소에 건강하시던 분이 이럴 때 드시면 좋습니다. 잠자리 피로회복용, 또 육체적 노동과 과도한 운동으로 근육통이 생겼을 때, 지금처럼 차가운 계절에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 병후에 허약으로 기운이 없을 때 쌍화탕이 아주 좋으실 겁니다. 쌍화탕은 약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할 경우가 있죠.
첫 번째, 몸이 차신 분, 두 번째, 설사를 자주 하는 경우입니다. 피로 회복과 기운을 올리는데 아주 좋은 선택이 되지만 몸을 따뜻하게 하는 약재가 들어있진 않습니다. 또 쌍화탕에 들어있는 숙지황은 소화기가 너무 약한 분이라면 설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게 좋죠. 차가워지는 계절 하루 한 잔씩의 쌍화탕은 피로 회복과 기운을 올리는데 아주 좋은 선택이 될 겁니다. 감기 말고 피로 회복에 드시는 쌍화탕 잘 활용하셔서 건강 컨디션 유지하시는데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는 만큼 건강해지는 한약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